난 이거 진짜 타노스인 줄 알았잖아요. 아 미쳤대 미쳤어. 레더링이 많이 들어간 나노건틀레 녀석을. 상추들 상하이 오늘 해볼 거 어떤 거냐? 엄청나게 커요. 지금 여러분과 내 사이가 너무 멀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엄청나게 큰 녀석을 오늘도 어김없이 준비를 했기 때문이지요. 아이언 스튜디오의 쿼터 스케일 타노스 되겠습니다. 그것도 엔드게임 버전. 아, 가만있어 부서. 아, 이게 맞나요? 이렇게. 네, 엄청나게 무거운 녀석입니다. 지난번에 아이언 스튜디오 쿼터 스케일 캡틴 아메리카를 리뷰를 해드렸었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타노스까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그 엔드게임 전투신데 착 이렇게 좀 대치했을 때 그 느낌을 구현해 보려고 했지만 빌려온 거였고 이거 역시 빌려왔습니다. 6분의 1 스케일의 피규어 레고 이런 거 사는 데만 해도 지출이 상당하기 때문에 디럭스 버전입니다. 165만 원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지금 이게 디럭스 버전이거든요.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반 버전은 이게 박스가 하얀색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아니면 뭐 편집 핫! 베이스부터 이 몸까지가 거의 80cm에 달한다고 해요. 78cm가 넘는 그런 엄청난 크기라고 합니다. 무게는요. 저기 써있어 박스에. 박스 전체 무게가 24kg고 요 안에 무게도 20kg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크기의 이 녀석 한번 리뷰를 해보여드릴게요. 어우 멀다 오늘. 타노스가 초월한 듯한 표정을 하고 있고 이쪽에는 그냥 서있는 느낌이에요. 인피니티 워 타노스보다는 정적이고 요게 바로 디럭스 버전의 매력. 손을 바꿔 끼고 얼굴을 바꿔 낄 수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기다리셨던 나노 건틀렛 이 헛 핑거 스냅을 시전하는 그 모습을 담고 있고 이쪽에는 타노스의 오른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피규어네. 아 나는 이거 실제인 줄 알았어. 난 이거 진짜 타노스인 줄 알았잖아요.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크리처는 아이언 스튜디오도 얼굴 표현을 잘합니다. 하지만 실제 인간 조형은 원래 조금 아쉬웠다라는 거. 이 테이블을 바꾼 거부터 많이 움직여요. 오, 안 돼, 안 돼. 이케아에서 얼마 안 주고 샀거든요. 한 3만 원 줬나? 그래가지고 불안불안하고. 오! 괜찮아? 오케이. 조명을 쳐가지고. 하이! 어떤 피규어든 간에 실물이 훨씬 예뻐요. 화면에 다 담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쉬울 뿐이고 이 녀석도 분명히 사진보다는 훨씬 더 예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타노스의 얼굴을 뺀 상하체가 다 누워져 있고요. 베이스가 모습을 드러냈고요. 넥걸스가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사실 생각도 조금 하는데 이렇게 큰 제품들은 사실 둘 공간도 없어요. 베이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에가 안에가 뭐가 풀어졌나? 소리 들리시죠? 엄청나게 크게 어벤져스 기지가 파괴되면서 나왔던 이런 잔해들을 표현을 해준 것 같고요. 야 이거 너무 크다. 애기 다루듯이 커 커. 아, 아. 여기에 내 허벅지를 내가 이렇게 올렸어. 하체부터 한번 꽂아볼게요. 여기가 아 그러면 오른발에 돌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앞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세가 그냥 서 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쿼터 스케일과 비슷해요. 포장육 뜯는 것처럼 팔이 빠지나 이게? 아 빠지네요. 아 오른팔을 다시 우와 자석으로 오? 이거도 들리네? 어머나 얘도 빠지네. 아하 갑옷을 벗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건가? 사이드쇼 아이언맨도 사놓고 안 뜯은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레전더리 스킬도 한번 가야 되는데 40만대 한번 해볼까? 40만대? 머리가 지금 제가 대충 봤는데 3개가 들었어요. 첫 번째 머리부터 씌워봅니다. 오 인상을 쓰고 있고 자 오른팔이 지금 없습니다. 오른팔을 빨리 많이 들었는데? 디럭스가 좀 비싼 이유가 있었구나. 왼팔도 하나 이게 갑 이것도 뭐 안에 소리가 나는데? 그리고 아 이거 여러분 혹시 아재들은 이거 딱 보는 순간 어떤 느낌 들었을까요? 3, 2, 1 잉어. 우와
오른쪽 주먹에 탁 빠지지 않나? 오, 굉장히 안정감 있게 들어갑니다. 자, 요렇게 되면 헤드 빼고 상체와 여기 있는 손만 2층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베이스와 함께 헤드 3개, 팔들 이런 파츠들이 1층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요렇게만 한번 감상을 해봐도 너무 멋있습니다. 여러분들 뒷모습도 한번 봐주세요. 제가 전 앞모습 볼게요. 아, 미쳤네, 미쳤어. 베이스는 이런 느낌입니다. 아이언 스튜디오는 원래 이런 베이스를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역시 많이 봐왔지만 신경을 좀 많이 쓴 흔적들은 보입니다. 발도 엄청 크고요. 이전 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좀 큰 느낌이 좀 있어요, 주먹이. 약간 못돼 보여요. 가오겔에서 잠깐 등장했을 때 그런 타노스의 얼굴이 조금 더 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고 뒷모습 역시 웨더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느낌이고 주먹에 손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름까지도 표현이 너무 예쁘게 되어 있고 질감이 확실히 조금 이전에 인피니티 워 버전보다는 매끄러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등판이 막 어우 엄청 커요 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오히려 뒷모습보다는 앞모습이 훨씬 더 포스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헤드가 3개나 있기 때문에 헤드를 한 번씩 갈아 끼워 볼게요. 지금은 돌격하기 직전의 얼굴이라면 자 여기서 헤드는 그냥 쏙 빠집니다. 쏙 빠져서 자석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석으로 탁 들어가면 이런 느낌. 약간 기다리는 듯한 느낌의 헤드. 어떻습니까? 이게 원래 여기에 좀 더 맞는 표정인 것 같긴 한데 속눈썹이 보이네요. 아래쪽 속눈썹이 깁니다. 표정은 이 표정이 훨씬 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얘가 약간 멍청해 보이지? 기름기가 좀 낀 듯한 느낌이에요. 입술도 뭔가 립글로스 바른 느낌인데 그리고 헤드를 하나 또 더 넣어줬어요. 헬멧을 벗어야 되잖아요. 얘는 코평수가 왜 이렇게 넓지? 팔자주름이 굉장히 진하네요. 제가 원래 굉장히 명품이라고 자랑했던 인피니티 워 타노스 한번 갖고 와볼게요. 쿼터 스케일의 헤드. 아 그래 맞아. 내가 생각한 게 맞았어. 이게 인피니티 워예요. 이게 엔드게임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십니까? 이게 뭔가 역동적이지 않나요? 물론 헤드 색깔도 굉장히 다르고 질감도 좀 많이 달라요. 뭔가 표정이 좀 애매해요 얘는. 근데 얘는 확실하게 진짜 나 너네 죽일 거야 라는 느낌으로 지금 가잖아. 자 헤드를 이런 식으로 끼우면 이제 드디어 민머리 헤드가 나오고요. 역시 타노스의 턱 상처, 요래 볼의 상처들 이마에 주름까지 표현이 잘 되어 있고요. 오른팔을 또 한번 바꿔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더링이 많이 들어간 느낌의 나노 건틀렛. 주먹을 먼저 빼고 이거 진짜 크다 이거는. 화면을 진짜 다 가릴 정도로 팔을 살짝 빼주고 요거는 이제 헤드가 요거 말고 요 헤드가 더 맞는 것 같아요. I am inevitable. 이렇게 껴주면 아, 요런 표정. 어? 알겠다. 약간 요거 할 때 나는 필연적인 존재다 할 때 요런 표정이 하려고 조금 애매하게 치열을 많이 안 보이는 느낌은 있습니다. 불빛이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당연하죠. 인피니티 스톤을 못 가져갔기 때문에 다 허물어져가는 느낌의 나노 건틀렛을 가지고 있고 영화상에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팔을 빼고 짧은 팔을 넣어주면서 팔을 그냥 넣으면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갑옷도 자석으로 벗겨지니까 벗겨놓고 뒤에 있는 이 판도 빼주고 넣어주면 쉽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다시 이 녀석을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사야 될 것 같아. 다른 데는 괜찮은데 티는 안 나긴 한데 그래도 여기가 살짝 떨어졌어. 껴주고 뒤에를 이런 식으로 닫아주면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이 드는 건 아니고 뭔가 이게 왜 이걸 열게 해놨는지 아 갑자기 손이 엄청 떨어졌어. 머릿속이 복잡한 거예요. 인피니티 건틀렛을 여기 이렇게 끼워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너무 약해. 아 잘 떨어지게 돼 있어. 그리고 주먹은 얘밖에 못 끼우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인피니티 워 초반에 헐크와 싸울 때 뭐 그런 느낌? 이 건틀렛도 불이 사실은 들어와야 되는데 건전지를 넣을 수 있는 게 되어 있나 봐요. 저는 항상 즐거웠어요. 이거 일하러 온다고도 생각 한 번도 안 했고 이게 내 취미니까 보여드리는 것도 좋고 명품들을 이렇게 구입할 수 있기도 하고 볼 수도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아 이런 날은 진짜 내가 좀 힘듭니다. 조심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자석으로 붙고 하는 거 좀 힘들어요. AAA 건전지가 3개가 들어가고 이 구멍에 넣어주면 인피니티 건틀렛에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껐다 켰다 하는 거예요. 건틀렛은 매끈하게 만들었어요. 뭔가 유광 처리해서 좀 예쁘게 되어 있고 정리를 해보자면 이 아이언맨이래. 멘탈이 남았어. 정리를 해보자면 쿼터 스케일의 타노스 아이언 스튜디오의
정리를 해보자면 아이언 스튜디오 쿼터스킬 타노스는 헤드는 3개, 헬멧을 안 쓴 헤드, 헬멧을 썼는데 무표정한 헤드, 헬멧을 썼는데 환한 헤드 이렇게 3개가 들어있고 이쪽 손은 2개가 들어있습니다. 팔까지 해서 큰 칼을 들고 있는 이 손 하나 그리고 나노 건틀렛을 들고 있는 손 하나 팔까지 해서 이렇게 2개가 들어있고 왼팔 역시 노멀한 팔 하나, 인피니티 건틀렛을 착용한 팔 하나 해서 오른팔, 왼팔, 머리까지 모두 교체가 가능한 재미있는 쿼터스케일의 스태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피니티 워 타노스와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 앤디케임 핫토이 6분의 1 스케일 액션 피규어랑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인피니티 워 버전의 타노스를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역동적이고 스태츄만의 매력을 좀 많이 보여주는 타노스와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포스 있는 엔드게임 버전 타노스입니다. 이런 피부 질감은 이제 확실히 뭔가 달라졌어요. 이건 꺼끌꺼끌한 느낌의 표현을 했다면 이거는 실제 피부처럼 매끈하게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 확실히 두 버전의 피부는 느낌이 좀 다릅니다. 똑같이 인상을 쓰고 있지만 뭔가 전쟁 전인 느낌과 전쟁 중인 느낌 이런 게 약간의 차이일 수는 있고 개인적으로는 인피니티 워 버전이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사실 또 포스는 이렇게 갑옷을 다 차고 있는 엔드게임 느낌의 타노스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는 안 됩니다. 스태츄와 액션 피규어를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냥 같은 엔드게임의 타노스인 거고 그냥 이 정도의 스케일 차이가 난다. 이런 것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번 꺼내봤습니다. 최대한 포즈를 한번 똑같이 해봤는데 색감이 좀 다르죠. 조금 더 보라색 느낌이 핫토이 피규어에는 좀 더 있는 것 같고 이 녀석은 이전에 인피니티 워 애들보다는 좀 진해진 느낌이지만 그래도 약간의 연보라색을 띠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이런 재질로 만들어졌다면 여기서는 갑옷을 입힌 듯한 느낌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움직여지고 집이 너무 크시다면 그리고 뭔가 매장을 하시는데 마블을 좋아하신다면 요 녀석을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소소하게 내가 집에다가 하나씩 전시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 녀석이 답인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고요. 부러뜨리고 망가뜨려도 나 굴하지 않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Figure, 레고 이런 거 사는 데만 해도 지출이 상당하기 때문에 빌려서 왔습니다. 내 거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사실 생각도 조금 하는데 이렇게 큰 제품들은 사실 둘 공간도 없어요.